오늘 다윗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승리와 축복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최전성 시기를 왕이었고 또 시편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만난 가운데서 다윗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라는 말이 은택이 뭘까? 이게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죄 용서지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지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 범한 것인데 그 말씀하신 분이 용서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거.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게 최고의 은택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40년 살면 죽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갱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뽑고 또 그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잘 겪으면 3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새로운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새로운 청춘을 역사하신다,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지요. 율법으로 막 진노하고 벌내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 바꿔졌을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걸 다윗은 깨달았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요, 이스라엘 건국 기초를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방문했습니다. 자, 아들들 모으시오, 내가 제사드리러 왔어. 그리고 이제 이 왕감을 삼는 거예요. 그때 자, 제일 큰 아들 엘리야 보고 사무엘도 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자 과연 여기 것도다 하고 외모에 홀딱 반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하기를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이상하다, 아들 없냐고. 7명 중에 아무 태가지 안 했다고. 제 말재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빨리 들으라고. 그래서 다시 헐레벌떡 왔는데 이는 그니, 그랬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빛이 붓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알았으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기름 부을 취해서 행주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선이고 선택의 은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못 봐도 지금 성령의 은혜 삼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다윗에게 옮겨지면서 여호와의 보낸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찬양을 타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떠나더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다윗이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소녀이지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언제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을 때기. 그것을 확실히 어디서 증거할 수 있나요? 이웃의 블레셋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왔어요. 아무도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숨기에 바쁘는 상황에서 다윗은 소년인데 형 이문하러 가서 보니까 상황이 세상에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이 어떻게 여호와의 사신 군대를 모여갔나. 너무나 분해하고 견딜 수 없어서요 다시 물맷돌 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그래서요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는데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의 정통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고 전쟁 승리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죠? 자,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아니 사울이 왕이라면 당연히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사울은 벌벌 떨고 숨고 다윗이 사단의 상징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됐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제일 강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너무 이 특심의 꿈이라 놀래가지고 여봐라,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라. 왕이 왕이여 빨리 말씀하소서. 내가 무슨 꿈 꿨는가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 왕이여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안다. 내가 꿈 얘기하면 마음대로 해석을 좋아하니까 빨리 꿈과 알아맞혀. 그래서요 꿈 뭐 해석하면 다 죽이나. 그래서 모든 밖에 다 죽게 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왕의 큰 신상을 보셨지요? 그래, 그 머리는 큰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허리는 동이고 양철이고 열바깔이 있고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깨뜨리니까 완전히 부서지고 영원한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네가 그걸 하냐. 그 다음에 해석은 그대로 다니엘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골리앗이나 큰 신상이나 비슷해요. 그게 세상 나라고 사단을 말하는데 근데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 뜨인 돌이 날아왔어요. 골리앗 때도 돌멩이 날아왔고 그 신상도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그게 돌이 뭐냐, 뜨인 돌이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산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받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이냐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사단을 깨뜨렸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물맷돌을 던지게 되는 것인데 야, 여기서 다윗이 저 골리앗만 죽이면 내가 출세길이 열리고 왕길이 열리겠다. 실제 골리앗 죽였기 때문에 왕길이 열렸지 그 당시 양치기가 어떻게 왕 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왕 되는 게 절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골리앗을 떡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 볼 때 골리앗이 다윗 앞에 죽게 만들고 나라를 전부 구원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전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만에 다윗이 야 내가 골리앗만 이기면 왕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저것은 죽여야 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뜨거운 그 가슴, 뜨거운 사랑이 다윗의 인간의 힘이 아니고,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참 은혜가 뭐냐면, 평상시 아비양 지킬 때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물맷돌을 많이 썼어요. 그때 뭐라는가? 내가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아비양을 끄집어냈나이다. 여러분, 사자 곰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 발톱, 곰 발톱에서 이빨에서 끄집어내려갈 때는 이거 목숨 걸 정도로 그만큼 다윗의 물맷돌을 많이 쓰면서도 충성스러운데, 그렇게 그런 사건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삶 현장에서나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다 보셔요. 그것이 결국은 다윗이 위대한 길이 열리게 됐고, 야 내가 여기서 연습 많이 해갖고 앞으로 골리앗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했는데, 그렇게끔 그 상황에서도 충성했고 그 상황에서도 곰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기고 나서 야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자기를 드러냈고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감사 감격에 눈물 흘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결국 이렇게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하고 쫓겨다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켜주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보니까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 왕에게 나와, 다윗이 헤브론에 나와서 언약을 세우고 저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장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보니까 30세예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뤘어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일했고 요셉이 30대 일했기 때문에 메시아 모형으로서 쫙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윗이 40년 왕위를 딱 맞춰 안전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서둘 것도 아니고, 사울왕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대적하겠냐고 끝까지 선대하고 축복해 줬더니 결국은 사울왕도 40년 왕이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기고 의지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이렇게 축복받는 이 원이 있어요. 원천. 다윗의 승리와 축복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오늘도 우리 매사에,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그의 의는, 이게 중요해. 의란 단어가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가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언약, 의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데, 언약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되었어요. 근데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자기 몸의 주름 같은 거, 사라의 태의 주름 알고도 백세의 남자로서는, 자기로서는 이제 구실할 수 없었고, 또 그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삭인데, 창세기 10장 20절 말하기를 내 언약은 내가 이삭을 통해서 세우리라, 이런 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세우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 이삭은 자기는 못 낳아요. 그 부인도 못 낳아요. 이삭은 그냥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약속을 준 거예요. 믿었더니 이삭이 나왔다. 그 말은 이삭을 통해서 바로 약속은, 단 오늘 우리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칼로 각을 뜨고 불로 태워도 이 아들을 통해서 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까지 믿었어요. 그게 십자가 부활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그렇게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금 복을 주고 네 씨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의 하늘의 별 바닷말을 같이 아는데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양의 문을 오신다는 게 있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언약이 오신 것이 십자가 피 흘리심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말하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다윗이 언약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4절 말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스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피 먹고 마셔서 영생 얻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이제 율법 아래 살 수 없어요. 왜요? 죄와 사함을 해방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 법에 의해서. 오늘은 은혜 안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의지하면 자꾸 자격, 행위, 노력, 내심 이러면 우리가 저도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의지한 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번제물이 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받을 그 벌을 양손양은 못 받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다 담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 이뤘다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피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이 권세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일교는 이거 갖고 팔아, 이거 실패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버림당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외면해버렸어요. 아들이 피 흘리고 죽는 그 모습,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죽음으로써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환이. 예. 그래서 예수가 그때 하늘에 빛이 일어서 온 세상 캄캄했던 것은 햇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무색에서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했는데, 나를 버리시길 정도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한 감탄사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임재가 끊어진 순간이에요. 왜? 주님이 아버지가 고개 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두려워하시니 내가 무서워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라.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피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부가 됐다, 임마누엘.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결혼식이 끝나자 신랑이 주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목사님, 전 이상하게요, 결혼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아니, 결혼식 오고 와서 신랑놈이 말을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랑이 군밤을 탁 치며 호통치면서 느낌이 어쨌든 자네는 결혼했어.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느낌으로 아니거든요. 영은 이 감동은 오지만 또 느낌이 육신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 믿으세요. 자녀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가 못하고 자녀는 그냥 상속자예요. 상속자. 지금 약혼이고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결혼 한 몸이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의 지체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높이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시기인데 그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 구체적인 삶의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신부로 산다면 복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본문 말씀을 통해 19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게 중요한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어느 건 그 보호자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 결제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떨어져야 돼요. 정권을 만유로 통치하시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이루며 자 보호자의 결제가 되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움직이는 게 천사이죠. 말씀의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2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그러니까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살게 되면 보호자의 결제에 의해서 오늘 천군 천사가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다윗 얘기인데 다윗 얘기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복되게 했는가 바로 이 말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하나가 모두가 합력의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게 식솔이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을 다윗이 먹여주고 입혀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옆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는데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종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좀 이때 좀 선대하리라. 그랬더니 이 미리라는 나발이 다윗이 누구야? 그러면서 다윗을 학대해버렸어요. 그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평상시에 내가 담이 되고 지켜줬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는 게 그래?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칼을 쳐라.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빨리 지혜롭게요 떡하고 건포도 하고 맛있는 거 해갖고 다윗 앞에 막 뛰어갖고 갑자기 여인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해달라 그 내용이 자 주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세움을 세우시니 자 다윗을 앞으로 지금은 피난민이지만 왕이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에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함께 생명싹에 하나님의 생명싹에 꽉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에게 해는 없을 것이다.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 그걸 던지셔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고 아비가일이 탁 엎드려서 했더니 여기서 다윗이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 네가 지금 오지 않았으면 너희 자식까지 완전히 씨를 내가 멸하겠는데 그래 네 오고 내가 마음 푼다 하고 다윗이 이제 용서를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갖고 나비가일에 떨어져갖고 이제 이 나발에 떨어져갖고 있는데 그 부인이 여보 어제 뭔 일이 났어? 뭔 일이요? 어제 세상에 당신이 다윗한테 그래갖고 다윗이 칼차고 400명 와서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내가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니까 나발이 놀래갖고 벌벌 떨어갖고요 거기서요 구대잡고 죽어버려요. 그러다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한테 시집가게 됐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뭐냐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복이냐인데 단번이니까 가장 중요한 다윗이 누구란 걸 알았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더 영적 해석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누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니까 예수님을 바로 대하고 선대한 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데 사랑과 긍휼로 다윗을 선대했더니 아비가일은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이 됐다는 것은 다윗의 부인은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부예요, 신부. 최고의 복받은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자, 그러면 성경 안 나오면 저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참 다윗은 복받았다. 어여쁜 아비가일을 시집와버렸지. 그냥 오겠어요? 자기 남편 죽었는데 소떼한테 다 가지고 와버렸으면 와, 어마어마한, 그냥 400명 먹이고 입힌데 힘든데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 무슨 말이냐, 천군천사가 일을 해요. 하나의 결제가 나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줘. 나발에 밀어내갖고 안 갖다 준 것도 잘 돼서 그걸 다 전체에 다 있게 돼버리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 내가 인생이 나발처럼 미련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혜로 아비갈 이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 살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성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높이면 주님이 일하셔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시고 그분을 순복하세요. 그분 나의 머리를 모시고 내 인생의 지체가 되면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월드컵 뭐 우승 뭐 세계적인 그 우승자라서 최고의 영광이 되는데, 자, 월드컵에 우승해서 그 선수들이 그 발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메달을 발목에 걸어줍니까? 여러분, 배구나 농구는 손으로 했다고 해서 손에다 메달 걸어준 거 봤어요? 그 메달은 머리에 걸어줘요. 목에 걸어줘요. 머리에 목에 걸어주고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내 인생을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목에 걸어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영광이 되듯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높이고 말만 머리로 아니고 그분 지시를 받아야 머리지요. 내 생각 다 하면서 예수님 머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에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삶 하나하나 사건이 그분께 영광 돌릴 때에 내 인생의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아비가 전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